오늘 말씀은 다구름 소리에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 이런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에는 특별한 계시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처에 널려 있는 일반적인 계시들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 자연 속에 있는 이 천하 만물 이 천하 만물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 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건물도 지은 분이 계신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지은 분이 계시다. 그래서 천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렇게 계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늘 도처에 있는데 잘 못 보죠. 우상에게 돌리고 이게 사람들의 사고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어가지고 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 돌 자체를 숭배하죠. 피조물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섬기려고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 돌을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고 뭐 이렇게 막 호랑이를 섬기고 막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피조물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자의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죠. 그냥 제대로 보면 정직하게 보면 보이는데 이게 망가져 있어서 잘안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일반적인 계시냐면 이 사람이 일반 계시예요. 사람.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고 곁에 사람들이 많아서 흔하면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많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게 아닌데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인 걸잘 모르죠. 그러다 어느 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왔다 가는데 그냥 막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아,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이제 그런 걸알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도 깨달을 때가 있고, 물론 막 살다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또 아, 창조주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그냥 우연적 존재가 아니구나. 이 창조적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인간이 계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흔하게 있는 것들이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꼭 하나님을 알아라. 아, 이거를 특별하게 주신 거. 뭐가 있습니까? 특별 계시? 네, 성경. 성경 보면 하나님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보고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이제 특별히 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뭐 1000년 이상에 걸쳐서 기가 막히게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마음 편지죠. 하나님의 실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이거 부인은 못하죠. 이걸 보고. 왜냐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천 년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 이미 사상화가 된 사람들은 갖다가 줘도 못 알아보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북한에 갔다 얘기해도 못 알아봅니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거부하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보지를 못해. 그다음에 또 특별 계시가 뭡니까? 요 성경하고 역사 속에 오셨던 분. 어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특별하죠. 예.
그분을 보고는 거부를 못하죠. 그분의 기적과 역사. 근데 이제 예수님은 특별 계시 중에서도 계시 자체라고 해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 자체.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직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연이 되지 않죠. 인간이 우연이 됐다. 진화가 돼서 됐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작품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계시예요.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 자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운 계시론입니다. 지금 짧게 5분 만에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왜 하냐면 이제 개인적인 계시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계시들 외에 어떤 신학적 계시 외에 내 개인적인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열리는 때가 있어요.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마리아가 아이가 가진 걸 알고 끊어내려고 꿈을 끊어내려고 고민하는데 꿈을 꾸잖아요. 계시죠. 계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려버리잖아요. 뭐 인간은 몰라요 그걸. 계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인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정직한 영혼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들.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어떤 한 소리에 눈이 열린 거죠. 그거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뭐 지나가던 낙엽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내의 잔소리, 그게 생각나가지고 어느 날 사고가 날라 그랬는데 아내의 그 잔소리가 생각난 거야. 교회 가야지.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사고가 날라 그랬는데 살았어. 근데 그때 아내의 잔소리가 생각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거 계시입니다. 계시. 개인적인 계시예요. 예. 그러니까 별개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시고 이제 말고의 길을 팍,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네. 설명하면서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오른쪽 귀가 날라갔어요. 이 귀만 어떻게 잘랐는지 대단한 실력이다. 곰술이다. 피하면서 맞았는지. 근데 주님이 그 붙여주시고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시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가냐면 사도 요한하고 같이 가요. 막내하고 이제 요한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최장자인 베드로와 막내인 이제 요한이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제사장 집이 컸어요. 아랫들이 있고 윗들이 있는데 이제 이 요한은 제사장 집안하고 친인척 관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인척 관계가 없으니까 밖에 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요한이 이 밖에 뜰에 있는
베드로를 어떤 종 보고 좀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밖에서 막 불재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요 부분을 보면 참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여종에게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갈릴리 분위기야. 그러니까 예수랑 같은 도당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너도 그 도당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오늘 누가복음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거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고 좀 심각하게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26장 70절, 72절, 74절인데 세 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 몰라 무슨 소리야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러는 거야 왜 같이 엮어 이러지 마 이랬겠죠. 당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내려가면서 바깥들에 또 나가가지고 불 쬐는 데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전부 두 명 다 여종이 또 여종이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나 죽어도 맹세하건대 나 저 사람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아 부인아 또 이제 딴 데로 옮겼겠죠. 거기 주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옮겼을 텐데 거기서 또 알아보는 거예요. 네 옷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 같다. 너도 도당이지. 그러니까 맹세하고 뭐하여? 저주하여. 요게 셌어요. 맹세하고 저주하여. 아, 나 저거 보면서 사람이 살려고 다 그러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저거랑 가롯유다랑 뭐가 차이 나나? 에? 아니 팔아먹은 거랑 저주하는 거랑 뭐가 차이 나나? 다 도찐 개찐이다. 인간이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아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결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휙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보면 뭐 세다 강하다 뭐 죽겠다 뭐 아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너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모하였나이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목표를 삼고 막 열정을 불태우고 죽겠다 주님 위에 내 생명 드리겠다 내 젊음 불태우겠다 그렇게 해도 그날 밤에 저래요. 그날 밤에 인생이 그래요. 그냥 막 수련회에서 막 불태우고 그냥 막 쫙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막 3시간 4시간씩 밤새 밤기도 하고 그냥 막 상기도 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홀딱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믿음도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유 맞아요. 선물 중에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믿음. 내가 믿어지다니. 내가 이게 영의 세계가 믿어지다니. 이게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합리성으로 가능해요? 논리로 가능해요? 반대 논리가 얼마나 쟁쟁한데
예? 견고한 진처럼 쌓여진 이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센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알 수 있다?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 근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막 끌려가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할 게 하나 있어요. 다구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다구름 소리가 울릴 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사복음서 전체를 병행 본문들을 쫙 통합해 보면 마가복음에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자, 몇 번 울기 전에? 자, 그러면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를 몇 번째 들었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몇 번째 울었을 때? 두 번째 울었을 때죠. 예? 그렇죠?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울었을 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 못 깨닫죠. 자, 그럼 보세요. 다구름 소리는 늘 우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늘 존재했어요. 부인은 맨날 얘기해. 남편은 늘 영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다구름 소리가 첫 번째 울릴 때는 안 들려요. 그건 계시적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소리지. 근데 두 번째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 자기가 지금 세 번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뭘 생각해요? 주님의 네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나. 주님이. 이게 뭐예요? 계시.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하나는 자연의 소리고 하나는 계시의 소리죠.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사람의 소리죠. 이야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순간 그게 뭐예요? 내게는 레마의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계시의 소리죠. 믿어지는 거지. 들려지는 거지. 알려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연을 봐도 누군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소리가 들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게 감사해요. 이게 들리고 보이고 알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없는 세계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소리들이 레마의 음성들이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음성이 우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환우들 그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함으로 들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예배 또 새 특별 새벽기도에 연말 연시에 이어지는 행사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